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많이 힘드시지 않은데 아유 많이 힘드시죠. 이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고. 오늘 예배는 참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 또 볼리비아에서 남기영 이수민 선교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칩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뭐 부부싸움 뭐 걱정할 일이 아니죠. 당장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잠시라도 잠자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나를 쳐서 무너뜨리기에 그 영적 전쟁에서 막 싸우시는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 나누기 원하기는 정말 그 영적 부스러기라도, 영적 전쟁터에서 막 싸우려면 막 칼을 잘 가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검을 막 가려야 되는데 그 간 말씀의 검 부스러기라도 정말 이 땅에 우리 대안교회에 가득히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 정말로 그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러프트하고 헨리 잉그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네 가지로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 헨리 마음의 창이라는 공식인데요. 그들이 내려놓은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먼 영역이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야 이상원이 키 왜 이렇게 작아 다 알고 있는데 저 혼자만 야 나는 키 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 모습인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또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막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 주위에는 마술하는 사람들, 주술사들, 무당들이 늘 진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얌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얌전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늘 그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였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에휴 그래야 이래병원도 있으니까 이래병원 가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당이 막 구슬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당을 쫓아가겠죠.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완전 능력 대결에서 이 바울이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동시에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이 바울의 사역에 막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막 24시간 구술했는데 이 병든 자가 안 고쳐졌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좀 신통한 게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길래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지.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 뭔가 다른 게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꼭 앞에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들도 생각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게 엄청난 주문이구나.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뭔가가 나타나듯이 엄청난 주문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스게와의 아들도 이 주문을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그리고 이 주문을 딱 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길래 나한테 떠나라고 이야기하냐고 악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악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왜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어떤 단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지만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분명히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니까 갑자기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능력이지 이것이 바울에게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기와의 일곱 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고 있는 사실 있는 거라는 것을 이스기와의 일곱 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귀가 이 스기와의 일곱 아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대답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사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말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13절에서 마술사들이 악귀들을 향해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하노라는 단어 호르키조는 부탁한다, 애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 달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좀 나가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내가 부탁하는데 한번 좀 나가줘라.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가라 말을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귀가 예수님을 안다고 쓴 단어 기노스코는 예수님의 본질을 내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 사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기와의 일곱 아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스기와의 일곱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신앙의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누구냐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너가 그렇게 붙잡고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피 흘려 몸버려 죄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출해낸 다시 찾아온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수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상원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때 그 일 기억하시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몰아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감히 얼굴 못 들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잘 속이며 살아왔는데, 나 자신들 잘 속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 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십자가 기억하시죠? 외마디 외침소리조차 외면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됐던 그 십자가 주님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한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안 놀라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은 별로 안 놀라워 보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해도, 모두가 다 나를 정죄해도 주님은 내 이름 그 석자 잊을 수 없어서 그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떠나갈 수 없어서 그 주님의 눈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그 성벽이 그 주님의 눈앞에 있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을 대신 찔리셨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앞에서 주님은 친히 나를 안아주시고 대신 그 채찍을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 몸소 받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에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던 바울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 이 큰 사랑 앞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해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어떻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인간의 그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나를 괴롭히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